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봉. 제가 양봉에 대해서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고요. 지난 40년 동안 전혀 양봉을 하지 않다가 올해 이제 40년 만에 양봉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올해 이제 양봉을 꿀을 따려고 양봉을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벌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처음 사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양을 한다고요. 화분떡도 계속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벌의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각종 약재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악의 날씨거든요, 양봉으로서는. 8월달이 벌이 거의 활동도 않고, 알도 안 낳고, 이 환경이 나쁘면 벌이 다 도망가서 벌을 그냥 망하는 그런 계절이 8월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봄철하고 똑같이 알을 낳아요. 아주 뭐 엄청나게 낳습니다, 알을. 왜? 계속 사양을 하고 화분떡 투여를 하고 환경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올렸으니까 한번 그꼭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렇게 사양을 할때 설탕을 물에 이렇게 풀어야죠. 끓이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물을 조금 따뜻한 물에 할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찬물에다 설탕을 탄다고요. 근데 이게 잘안 녹아요. 그래서 설탕을 일종의 교반기죠. 설탕의 사양의 교반기 아니면 혼합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하고 섞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느냐?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판매하던 이게 꺽쇠예요. 꺽쇠 뭐 가구나 문틀 이런 데 이제 좀 튼튼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되는 거죠. 이걸 망치로 탁탁 펴서 쳐서 폈습니다. 펴가지고 예, 프로펠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를 여기를 펴가지고 이 부분을 구멍을 뚫은 겁니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준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산 볼트예요. 이게 6mm입니다. 전산 볼트 6mm. 이걸 뭐 어딘가 쓰려고 얘가 옛날에 사다 놓았던 거를 지금까지 이제 거의 1년 동안 안 쓰다가 오늘 이걸 만드느라고 썼어요. 여기에 이제 요거를 쭉 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6mm가 들어갈 수 있게 한 7mm나 8mm로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전산구리에다가 이제 볼트를 하나 채우고 너트죠. 너트를 채우고 조금 전에 만든 요 철판을 여기다 끼우고 다시 너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꽉 조아 요런 식으로 바이스로 물고 바이스 프라이어로 물론 뭐 렌즈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요런 식으로 조아서 조고 요거는 이제 꽈배기를 회전을 할때 배로 말하면 프로펠러를 만드는 거죠. 배 스크류를. 스크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돌려보면서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핸드드릴은 좌회전, 우회전, 다 역회전이 되니까요. 보통 드릴들이 좌회전, 우회전 이게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기 드릴이고 조금 있다가 요거를 하는 거는 핸드드릴입니다. 핸드드릴과 전기드릴의 차이는 요 전기 드릴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구멍 뚫기가 좀 수월하고 핸드 드릴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잘안 들어와요. 물론 고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드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어느 쪽으로 돌리든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지 이게 저 프로펠러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가장자리가 이제 날카롭지 않게 핸드그라인더로 이제 다듬어 가지고 샌드페이퍼로 좀 연마를 해서 요거를 이제 사양이 하는 대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시골집이라 좀 누추하지만 일단 일수건 다 있어요. 욕실이고요. 여기 저는 이 주전자가 굉장히 큰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중에서는 제일 크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좌회전도 되고 역회전도 되고 자, 이걸 정상 속도로 볼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역회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척이라고 그래요. 스위치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면서 척을 딱 잡으면 풀리고 조여지고 자동으로 합니다. 위에 이게 빨간 그 스위치가 고속, 저속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속으로 돌리니까 잘안 돼요. 이게 저속으로 오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고속으로 지금 했습니다. 고속으로. 드릴, 핸드 드릴은 다 이런 게. 이 드릴은 제가 판매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속도를
그러니까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면 천천히 돌아가고 세게 당기면 빨리 돌아가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이제 방아쇠 누르는 압력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저 이렇게 타니까. 이거 뭐 이게 이제 교반기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상 아주 뭐 벌통이 뭐 100통 이상 되는 데는 이제 뭐 설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교반기가 몇백만 원짜리 쓴다고요. 뭐 이렇게요. 그냥 큰 통에다가 설탕 한포 집어넣고 요 길이만 더긴 걸로 쓰면 되죠. 요거를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제가 판매하는 그 드릴인데요. 지금 요 배터리를 집어넣은 지가 몇달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냥 써도 배터리가 이게 엄청나게, 예,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요거 요렇게 스위치를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돌아가고 조금 세게 누르면 빨리 돌아가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고 스위치를 천천히 누르면 세게 누르면 빨리 돌아가고 스위치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돼요. 물론 쎅꽉 누르면은 최대 속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천천히 누르다가 상황을 봐서 조금 세게 누르면 아주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교반이 아주 잘 된다고요. 아주 잘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양액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손으로 젓던 이렇게 교반기를 만들던 요 사양액 밑에 설탕 가루가 남으면 안 돼요. 만일에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설탕 가루가 밑에 남는다가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1대1이다, 1.5, 2대1이다 이런 거 전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교반을 했는데도 요 밑에 그 설탕 가루가 있다 그러면은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물을 더 넣고, 여튼간에 요 밑에 그 가루가 전혀 안 남고, 진짜 꿀하고 똑같이 액체만 있어야 돼요. 설탕 가루가 안 남고. 만일에 가루가 남으면은 사양기 바닥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사양기 꽉 찬다고, 설탕이. 그거를 벌이 또 물어다 저장을 하면 소비가 이 설탕이 이 결정화가 돼가지고 굳어버려요. 그러면 벌도 못 먹고 나중에 체밀할 때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 소비 결국 벌이어야 돼요. 자, 오늘은 요 사양액을 타는 방법, 쉽게 타는 방법, 교반기. 물론 저는 이제 공구가 다 있으니까 있습니다만 이런 공구가 없더라도 아마 요령 있는 분들은 이게 할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요거 뭐몇분 하지도 않아요. 자, 요거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kr까지 치셔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쇼핑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드릴, 그냥 드릴 해볼까요? 아, 충전 드릴, 충전식 드릴. 이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수 있는 충전 드릴 중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배터리가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뭐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막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배터리 하나 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맨날 며칠 써도 이거 남아요. 6000mAh입니다. 6000mAh 이 배터리가. 저는 지금 이거 하나 껴놓고 언제 이거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거 좌회전 우회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해머 드릴 기능은 없어요.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 충전 드릴은 글쎄요, 그런 게뭐꼭 필요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요 일반 드릴 충전 드릴에 해머 드릴이 있는 기능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뚫어져요. 벽을 뚫으려고 해도 벽을 뚫는 해머 드릴은 로터리 방식으로 쾅쾅쾅쾅 치는 걸로 해야. 그거 에어컨 설치 기사들 가지고 다니는 그 해머 드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해도 그냥 막 브르륵 떨어지잖아요. 그게 해머 드릴이고. 요 충전 드릴에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 그런 거 충전 드릴은 콘크리트는 안 뚫어져요. 그게 이제 여기 클러치 방식으로 약간의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데 죽습니다. 죽어도 안 뚫어져요. 하여튼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제가 뭐제거 사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평생에 한번쓸 정도 그러면은 뭐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 드릴을 사도 되지만 어쨌든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는
충전 드릴에 해머 드릴이 있는 그 드릴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하여튼 배터리가 일반 이런 결은 뭐저 저는 없다고 봐요. 아주 뭐 엄청납니다 이건. 배터리가 힘도 좋고 굉장히 오래 가니까 이제 구입하실 분들 요 링크를 제가 한번 저 뒤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예전에 판매하던 건데요. 이것도 살수 있는 여기를 내가 링크를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하단 설명에 넣어 놓겠습니다. 요거 뭐몇푼 하지 않으니까 지금 4피에 얼마입니까? 2200원이네요. 요거 4개짜리. 요거 아니면 뭐저 집안에 이런 철제 아무거나 있으면 펴가지고 이렇게 저같이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런 드릴도 되는 거 되긴 돼요. 안 되지는 않지만 요건 선을 꽂아야 되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저같이 이렇게 덜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죠. 금방 됩니다. 이게 이제 요 국자 주걱으로 이걸 휘저으려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데 요거는 글쎄요. 요거 돌리는 몇 분? 몇 분이면은 뭐 그냥 딱 끝납니다. 이건. 이거 웽 이거. 이건 지금 너무 막 그냥 세게 눌러서 그래요. 스위치를 천천히. 천천히 누르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물론 뭐막한 드럼씩 하려면은 이제 뭐 전용 교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벌이 이제 6통이고 한 50통, 100통도 이만해도 돼요. 100통에도 이통 말고 그거보다 큰 통에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양봉 꿀벌 사양액 교반기. 혼합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뭐돈한푼안 들이고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거 지금 잘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